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 계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 중에서 외국 국주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한테 등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이 거주자나 외국 국적자나 똑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다만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 예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속 등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한국에 있는 대리인한테 위임장을 작성하여서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똑같은 서류를 첨부하셔서 한국에 오지 않고 상속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에 대해 대리권의 구체적 범위와 해당하는 부동산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경영이 없거나 어떤 재산이 상속되었는지 몰라서 미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할게 취득세 등록세를 아끼기 위해서 상속등기를 안 하고 직접 타인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취득세 등록세를 두번 내는 게 아까워서 부모님이 직접 타인에게 판 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향후 발각될 경우는 페널티가 있으니 귀찮더라도 취득세 등록세가 두 배가 이중으로 들더라도 꼭 본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신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인데 부채가 20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재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상속이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 승인이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채를 승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10억까지 부채에 대해서만 승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어떤 재산도 어떤 부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향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보다는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부채를 승계하겠다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이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